아파칸은 제가 기획에서 놓친 것들이 이거 굉장히 이제 들으시면 웃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그런 걸로 놓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놓친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회원가입 페이지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아이디 찾기와 패스워드 찾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팅 기능이 있어요. 채팅 기능은 있는데 채팅방 삭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열린 채팅창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아파카를 출시를 할때 제일 중요한 기능이 지금 구현이 기존 개발자님과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무조건 이거는 수정을 하고 출시를 해야 한다 하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푸시 알람 부분입니다. 이 푸시 알람은 아파카에 물건을 팔거나 대여하거나 어쨌든 이 글을 올렸을 때제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싫잖아요. 그래서 채팅의 기능으로 이 사고 싶은 사람, 컨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채팅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푸시 알람이 없기 때문에 채팅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푸시 알람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푸시 알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전 했는 새로운 업체에서 이 푸시 알람을 넣기 위해서 아파카를 분석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푸시 알람이라는 거는 유저의 단말기, 핸드폰이 있고, 또 서버가 있고, 또 중간에, 애플이면 애플의 클라우드, 또 구글이면 구글의 클라우드, 이렇게 중간에 클라우드가 있어요. 서버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채팅이 왔다거나, 아니면 댓글이 달렸다라던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것을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주고, 이 클라우드에서 각각 유저의 그 단말기로, 정보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 알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클라우드는 애플이면 애플의 클라우드, 그 구글이면 구글의 클라우드에 어떤 알람 센터가 있고 그 알람 센터에서 각각의 개별 단말기에게 알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클라우드에서 개별의 단말기에 이 알라트를 보낼 때이 단말기의 고유 번호가 수집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말기마다 핸드폰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 번호가 회원가입이나 뭐 로그인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이 고유 번호가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클라우드가 이 단말기에 알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는 이 단말기 고유 번호를 저장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채팅방 삭제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 채팅방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아파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조 설계가 채팅방 삭제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채팅방을 DB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삭제를 요청한 유저의 채팅창도 삭제가 되지만 이 유저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의 단말기에도 이 채팅이 삭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구조를 짜야 되는데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아파카 개발을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저도 정말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죠. 맞아야 되는 수준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서버가 뭔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개발자와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처음에 서버라는 거는 개발자님이 서버는 아마존 서버를 그냥 쓸게요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지나갔고, 서버가 뭔지,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또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고 또 내가 이 아이템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앱의 설계도 필요하지만 이 DB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년 동안 저는 서버도 DB도 고민한 적도 언급한 적도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죠. 아파카 개발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